여기는 괴산의 산막이 둘레길이라고 한 3년 전부터 조성돼가지고 새로 약 한 둘레가 한 4km 되고 유람선이 수시로 다닙니다. 아주 한번 둘러볼 만합니다. 보세요. 산막이 옛길 괴산에 있는 수력발전소 괴산호의 둘레길을 약 4.8km 만들었고 호수가의 유람선 만한 계단으로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가볍게 둘레길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그네도 있어요. 그네도 이렇게 있고 산에는 한참 단풍이 우거졌습니다. 하시는 이것은 저 뒤에 보이는 괴산댐이 1957년도에 완공되면서 이제 호수로 바뀐 괴산입니다.
저 사람들 여기 왔다 갑니다. 엄마, 저렇게 걸어 올라오다가 못 간 거 아니오. 여기 왔다가 아직 왔다가 좀 그냥